국세청은 국민이 공감하는 적법 공정한 세무조사를 위해 납세자 부담은 낮추고 적법 절차 적법 과세 수준은 더 높이도록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세무조사 전반을 혁신하였습니다. 우선 2023년 납세자의 날 대통령 축사를 보시겠습니다. 정치와 이념에 사로잡혀 무리한 과세로 국민을 힘들게 하고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겠습니다. 이의 신청, 심사 청구, 심판 청구 등 조세 불복 절차는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해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조세 법률주의가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 전국세무관 서장회의에서 국세청장의 당부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신중하고 더욱 공정하게 운영해야겠습니다. 지난해 복합위기 상황을 감안하여 전체 조사 규모를 축소한 바 있습니다. 올해 역시 경제 여건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세무조사 규모를 전년보다 더욱더 감축하고 간편조사 제도를 개선하는 등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한 세심한 조사 행정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국세행정 기조에 따라서 세무조사 시 납세자가 무리한 과세로 인해 조세불복 등 행정적 절차를 통해 구제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적법과세를 보다 높은 수준으로 구현하기 위해 22년 국세행정 역량 강화 TF 4대 과제 중 하나로 과세 전 적법성 검토회의 신설 방안이 선정되었고 이에 따라 지방청 조사 국내 과세 전 적법성 검토회의를 신설하였습니다. 과세 전 적법성 검토회의는 납세자와 이견이 있는 주요 과세쟁점에 대해 조사팀 심의팀 전문가 그룹이 독립 수평적으로 토론하면서 과세법리화 증빙을 심층 검토하는 회의체입니다. 전문가 그룹은 조사 근무 경력, 전문 자격 등을 보유한 조사국 전문가 직원으로 구성된 납세자 입장만을 대변하는 그룹이며 조사 심의팀은 지방청 조사국 내 법령 및 판례 등을 검토하여 조사팀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전담팀입니다. 국세청은 새로운 회의체를 통해 책임과세를 강화하고 적법과세를 구현하여 무리한 과세를 축소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과세 전 적법성 검토회의를 통해 적법과세를 치열하게 고민한 현장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청 조사국장인은 조사업체의 해외 송금액을 상표권 사용료로 보아 과세해야 한다는 조사팀 의견에 대해 납세자 이견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조사국장은 해당 쟁점을 과세 전 적법성 검토회의에 상정하고 유사 사례에 대해 조사 경험이 많은 직원을 납세자 입장을 대변하는 전문가 그룹에 포함시켜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조사팀과 전문가 그룹의 치열한 공방 과정에서 판례, 경제협력개발기구 과세지침, 주석서 해석을 추가로 제시하면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와 법리가 좀 더 명확해졌습니다. 이 국장은 검토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쟁점 송금액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고 해당 쟁점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례처럼 국세청은 납세자와 이견이 있는 과세 쟁점에 대해 과세 전 적법성 검토회의를 통해 다시 면밀하게 검토하여 적법 과세를 구현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